나 기다린 거 아니었어? 나한테 비행기 띄웠잖아. 불시착한 거잖아요. 불시착도 자기 자신이 책임져야 돼. 아니, 둘이 소원 빌고 있었던 거예요? 빌려 빨리. 구름이 구름 따 가리면 안 돼. 빨리 빌려. 그래? 다 빌었어요? 나랑 이루어지게 해달라고. 또 까분다. 온 거에 만족해요. 밤늦게 돌아다니지 말랬지? 종일아! 최종일 너 이러 비행기에서 잠잘 시간인데 어디를 싸돌아댕겨? 통금 시간 지났구만. 할아버지 뉴쇼? 특강 선생님이세요. 아유, 안녕하세요. 아, 먼 길로 오시느라고 힘드셨죠? 아유, 아닙니다. 아, 다행이고 뭐냐. 자, 가시죠. 아, 뭐요? 앞장서. 어딜? 우리 집 가려고요? 아, 그럼. 여기까지 오신 분들 밖에서 주무시게 할게요. 구들장 뜨뜻하게 해놨으니 가서 좀 쉬고 씨암탉 한 마리 잡자. 아유, 아닙니다. 괜찮습니다. 아니요. 선생님이 하늘 같은 분인데 어디 한대에서 잠을 주무셔요. 간대요. 저기 기숙사도 아주 좋습니다. 따뜻합니다. 우리 집도 좋아요. 먹을 것도 많고요. 가시지요. 아, 뭐여? 앞장서. 네. 전 싸움 잘하거든요. 근데 할아버지랑은 백전백패예요. 가세요. 너무 늦은 시간에 남의 집 가는 것도 실례야. 잘 말씀드려요. 할아버지 성의 무시하는 것도 실례예요. 괜찮다니 오세요. 그래도 좀 와요. 아, 나만 와야 하는데. 배고프다. 자주 연락 못 드려서 죄송합니다. 사장에 취임한 지 얼마 안 돼서 뭐 바쁘겠지. 그래. 부탁이 뭔가? 7년 전 블랙박스 기록을 구할 수 있을까고요. 경쟁사의 블랙박스를 달라. 야, 어마어마한 일을 이렇게 당당하게 말하다니. 역시 홍인태야. 꼭 밝혀야 할 일이 있습니다. 제가 예전에 선배님을 도와드렸으니 이젠 선배님이 절 도와주십시오. 선배님께 절대 피해가지 않도록 처리하겠습니다. 좋아하시지 않습니까? 네, 알아보도록 하지. 감사합니다. 아, 뜨거워. 야, 이거 큰일 났다. 비행기 모시는 분들이라 이게 날개가 더 좋을란가? 아니에요. 아무거나 괜찮습니다. 잘 먹겠습니다. 아, 그래. 감사합니다. 잘 먹겠습니다.
비행기 모시는 분이라 그런지 먹은 것도 시원시원하게 잘 접수시네요. 아국에 가서 고구마랑 동치미 좀 가져와. 괜찮습니다. 이걸로 충분합니다. 아, 내가 먹으려고 그래요. 죄송합니다. 빨리 다시 올게요. 저 녀석 부부가 야속한 사람들이라 사고로 먼저 갔어요. 다섯 살까지 할망구랑 키우다가 할망구마저 저 세상 보내고 내가 복이 없어서 종일이로 고생 많이 시켰어요. 그래도 씩씩하고 밝던데요. 잘 키우셨어요. 저놈 키운 건 내가 아니오. 지가 다 한 거지. 비행기 몰고 싶다고 안 한 아르바이트가 없어요. 손이 통통, 발이 통통인데도 맨날 웃고 댕겨요. 얼빠진 놈 마냥. 동네 사람들이 많이 도와줬죠. 고추 팔고 사과 팔고 한 돈 모아서 비행기 학교 간겨. 내가 사람 빚이 많은 사람이어요. 다 갚고 죽어야 하는데. 종일부는 충분히 갚을 수 있을 겁니다. 아, 그러니까 제 말은요. 바르게 잘 자란 청년이니까요. 은혜를 받았으면 보답을 할 거란 그런 얘기입니다. 따뜻하다. 아, 이런 거 진짜 오랜만이다. 아, 좋다. 불편하신 거죠? 정감 있는 거지. 난 이런 아궁이 이런 집 싫거든요. 턱이 높아서 할아버지 다니시는데 불편하죠. 무릎도 안 좋으신데. 돈 많이 벌어서 할아버지 좋은 집에서 편히 살게 하고 싶은데 내 학비 버시느라 고생만 하시고. 아니 조종사 되면 돈 많이 벌어서 좋은 데 사시게 하면 되잖아. 하네하네 눈에 띄게 힘들어하시는 것 같아서 걱정이에요. 그럼 진짜 나 혼자거든요. 졸업해도 취직이 보장된 것도 아니고 비행시간 채워야 겨우 회사에 응시할 수 있고 거기서 훈련 또 훈련. 아직도 모르는데. 나도 너랑 똑같은 생각이었어. 나도 부모님이 안 계셔. 어린 동생 하나 있는데 몸이 많이 아프고 아직은 부기장이라서 매일 테스트에 훈련에 기장되려면 아직 멀었어. 그래도 해내야지. 해낼 거야. 꼭 해낼 거야. 그니까 너도 해내. 누난 역시 내 스타일이야. 잘 익었다. 맛있겠다. 그래.
예쁘다. 한쌍의 도둑 고양이들이군. 언제부터 계셨어요? 왜? 내욕했냐? 아니요. 드실래요? 배불러. 누나. 아. 너? 아. 아이고 잘 먹는다. 기장님 아. 배불러. 아 뜻이다. 선사님은 여기서 좀 지지세요. 맨날 그 무거운 비행기 몰고 다니시느라 허리 아프실 텐데 허리에는 이같이 좋은 자리 없어요. 감사합니다. 다른 방도 있는데 나 다른 사람이랑 잘 못 자는데. 허허 거기로 이쁜 선사님이 써야지. 내가 이쁜 누나 아니 선사님이랑 쓰면 되겠네. 아유 까불지 마 인서가 이 겁도 없이. 요즘에는 여자가 더 무서운 거요. 이 세상을 더 몰라. 안 그래요? 예, 맞는 말씀입니다. 보송아. 언니야. 펭귄 아저씨랑 같이 했어? 밥 먹었어? 열은 안 나? 열 안 나. 괜찮아. 언니 오빠들 잘 가르치고 빨리 와. I love you. 언니는 잘 있대? 언니도 펭귄 아저씨도 잘 있대요. 둘이 잘 됐으면 좋겠어요. 뭐? 아 왜? 동수 오빠는 싫어? 선덕은 오빠여도 좋은데 둘 다 언니랑 잘 되면 안 되는 거예요? 아 그거는 그럴 수 없단다 보송아. 선덕은 오빠야랑 펭귄 아저씨랑 다 우리 집에서 같이 살면 좋을 텐데. 아이고 빨리 그리 만들어. 아저씨 힘들어요. 자 먹기 싫어요. 문 앞이 뱅글뱅글 돌아요. 응? 아이고, 여기 어디 아파? 언니한테 비밀이에요. 어, 그래. 보성이 자자. 응? 우리 보성이 푹 자야지 안 아프지? 아프면 안 돼? 네, 보성이 안 아파요. 위치가 틀리잖아. 그러니까 착륙이 불안전하지. 아니, 그건 종이 비행기잖아요. 종이 비행기 무시하지 마라. 네. 이렇게 달걀을 쥔 것처럼. 그렇게 주면 달걀이 깨지지. 어? 이렇게요? 그렇지. 그대로 쭉 당겨. 부드럽게. 바이킹 탈 때 엉덩이가 하늘로 쭉 올라가는 느낌으로. 노하우 전수십니까? 혹시 저를 수제자라고 생각하십니까? 저한테 의견도 묻지 않으시고? 백숙 갑시다. 난 비치는 거 싫어. 왜 기장이 되고 싶은 거지? 저희 할아버지 살아계실 때 제가 모는 비행기 태워드리고 싶어서요. 선생님은
왜 기장이 되셨는데요? 글쎄, 난 태워주고 싶은 가족도 없는데. 행복하니까. 비행기를 몰고 하늘을 나는 그 순간, 그래서 기장이 된 거 아니에요? 혹시 한다진 누나랑 같이 노는 게 재밌어서? 부럽냐? 하나도 안 부럽거든요. 저도 곧 누나랑 카핏에 앉아서 조정할 거예요. 그 실력으로는 어림도 없다. 두고 보자고요. 제가 해내는지 못해내는지. 그때 가서 딴소리 하지 마세요. 난 내 항로는 지킨다. 하늘이 무너져도. 하늘이 무너지면 항로를 바꿔야 할걸요? 내 하늘은 절대 무너져 내리지 않아. 왜요? 한다진이 내 하늘이고 내가 한다진 하늘이거든. 어우, 오글거려. 내가 부끄럽다, 내가. 왜 안 주무시고요? 추운데 왜 나와 있어? 별이 너무 예뻐서요. 공기도 좋고. 예쁘네. 별 보는 한다진. 우리 서로 지켜주자. 제가 기장님 지켜드릴게요. 꼭. 내가 어떤 사람이든 내 옆에 있어줄래? 저 믿으셔도 돼요. 한다면은 한다진이니까. 약속은 영원히 꼭 지키는 한다진이니까. 고맙다. 요즘 왜 저래? 웃지도 않고 일만 하잖아. 실연당했나? 실연이라니요. 박은서, 도양부에 넘겨드릴 자료들 갖고 와. 예. 이게 다야? 아직 정리 다 못했습니다. 내가 할 테니까 줘. 감사합니다. 서류 정리한다고 마음 정리가 됩니까? 너부터 정리해줄까? 이게 일을 한 거야, 만 거야? 신입, 너도 가져와. 한꺼번에 정리하자. 전 제가 할게요. 근데요, 전 서류만 정리할게요. 팀장님은 도저히 못해요.